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그쵸? 수 있기 때문에 네. 근데 또 이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 다른 배우분들 또 이 작품에 신뢰가 될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이게 주연 배우가 가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.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군대가 뭐 늦춰졌었고 최근에 3월 15일 날 재검을 받고 아직 결과를 못 받은 상태예요. 평양 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결과를 그 자리에서 받게 되는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특이한 케이스이고 또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그 결과를 내려고 병무청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뭐 작품이냐 군대냐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프레임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. 그건 선택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. 제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국가기관에서 철저하게 진행하는 일이고 제 개인적 사유에 맞춰서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그 시기가 늦춰진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최근에 제가 입장문을 통해서 경위에 대해서 최대한 소상히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었는데 뭐 오늘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어제 한 번 더 읽었어요. 꼼꼼히 사실 그때랑 제 의견은 뭐 변함이 없고요. 오늘 말씀드린 그런 건강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결과는 뭐 당연히 알려지게 되겠죠. 알려지게 될 거고 뭐 이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한 권력자도 잘못을 저지르면 잡혀가는 마당에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? 너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좀 따뜻하게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. 뭐 아픈 주제의 드라마 하느냐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 1년 동안 작품을 쉬었어요.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성취를 가졌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군대를 가지도 못하고 작품을 하지도 못하고 1년을 쉬었습니다. 1년 만에 어떤 저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시카고 타작이라는 좋은 작품을 만나서 현재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건강에 무리되지 않게 잘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일들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